자, 이어서 라이브 이슈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기획, 어르신 감독, 그리고 어르신 주연, 어르신 스텝까지 기획부터 뭐 제작 출연까지 오로지 어르신들의 힘으로 영화를 만들어낸 해피 미디어단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시니어만의 시각으로 어떤 영화가 탄생했을지 영화 남편이 달라졌어요. 감독과 그리고 주연 배우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한건 선생님부터 질문을 드려보죠. 해피 미디어단. 예. 이 영화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이게? 예, 강남 시니어 프라자의 예. 예. 봉사단체입니다. 근데 한 5년 됐어요. 예. 행사 때 우리가 촬영도 하고 예. 기사도 작성하고 편집도 해서 기록도 남기고 또 때에 따라서 방송도 하고 이런 그 미디어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는 노인들 예. 60, 70대가 한 30명 모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 거기에 예. KTV 국민기자 예. 10명이 저와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종철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감독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만드신 영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은퇴한 그 노부부가 예. 있는데 경제관념이 좀 없는 남편 때문에 그 저 부인이 예. 동네 문화원에 이제 예. 뭘 배우러 나간다고 핑계대고 예. 일하러 나갔죠. 예. 몰래. 그래서 그 이제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딸 전화로 이제 알고 예. 이제 뒤늦게 알고 예. 깜짝 놀래고 이제 반성을 하고 예. 이제 좀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예.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야, 이 많은 그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잠시 간략하게 영화 내용 좀 보고 가시죠. 다녀올게요. 아니, 아침부터 또 어딜 가? 집에서 뭐예요? 복제관에 가면 서예도 배우고 에어로복도 배우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응. 그래, 잘해봐. 어찌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야, 연기가 대단하신데요. 당장 예. 이 프로로 전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얼마 전에 이제 시사회도 마쳤다고 들었어요. 시사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소감은 어땠는지 우리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그 예. 종로구에 있는 그 서울극장 그 한 200석 되는 예. 규모의 그 이제 그 극장에서 예. 상영을 했는데 거의 예. 좌석이 다 차고 이야. 서서 이제 관람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박수도 많이 받았고, 이야. 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예. 예.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 많으셨을 예, 것 같아요. 어르신도 많지만은 예. 이제 그 시청에 계신 분 또 뭐 그 관계된 그 관심이 예. 가지신 분들이 예. 예.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영화 감상평은 뭐라든가요? 어떻든가요? 평가가? 두 편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다 뭐 박수를 치는 걸 본 박수를 많이 치는 걸 보니까 아 예. 괜찮다고 뭐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자, 네. 자 이번엔 주연 배우신 우리 유한권 국민기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좀 철없는 남편. 예. 그러니까 좀 경제관념이 없는 철없는 남편으로 그려졌는데 이런 에피소드 주제로 정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처음에 그 최 감독이 예. 대본을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이 예. 나에 대한 걸 쓴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내 영화라고 생각하고 예. 한번 뛰어들어야겠다 해서 역을 맡게 됐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예. 어딜 간 거야? 지금 이건 뭐야? 저렇게 집에서 저렇게 호통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자신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투영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예. 특별히 연기에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뭐 배우 역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요. 찍는데 역할하는 것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여간 내 걸 찍는데 좀 해야겠다 해서 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끝까지 해봤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첫 본 그 영화에 주연을 맡다 보니까 예. 좀 지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합니다. 지금 이제 좀 철없는 남편, 경제관념이 없는 남편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나요? 예. 우선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 예. 좀 펑펑 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접대도 하고. 그런데 예. 은퇴 후에도 예. 이것을 그냥 연장시키면서 가정이 수입은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이것 때문에 부인들이 예. 그걸 얘기를 못하고 예. 그걸 해결하려고 혼자 노력하다가. 예. 그 남편 몰래 직장을 갔다가 말이죠.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아, 놀란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네. 남편이 네. 야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길 전략하면서 네. 이웃의 그 어려움도 인식하는 이런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인 이제 시니어로서 예. 시니어를 또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일정 부분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그리고 노인에 대한 그 편견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는 계기가 됐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60, 70대 예. 어르신들이 예. 6.25 이후에 참 예. 극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 경제 대국을 만드는 예.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으면은 지금 실버스타가 다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영화 보니까요 어찌 됐건 그 주연 배우의 연기력도 탁월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흥미진진했는데 그렇더라도요 이 제작 과정이 그 올 초부터 했으니까 꽤 길었고요. 그 제작 과정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뭐 의외로 그 원래 연기자가 아니신 분인데도 네.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그 촬영 안 되는 쉬웠는데 네. 이제 그 두 편 중에 왔다 갔다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시간 그 스케줄 잡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니까 어찌 됐건 그 장비를 다루는 부분 그걸 편집해서 그 뭐 효과를 넣는 거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이제 아날로그 시대 조금 예. 그 했다가 예. 그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메모리 카메라 장비도 그렇죠. 달라지고. 예. 또 그 집에서 컴퓨터로 편집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장비가 참 좋아졌어요. 예, 간편하고 예. 촬영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일하는 때는 그렇게 뭐 촬영한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요. 예. 이 영화를 남편이 달라졌어요. 영화를 감독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내지는 그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 좀 그 이웃을 말하자면 제일 끝에 그 반전 효과로 예. 그 이렇게 뭐 그 이렇게 어디 이제 이렇게 길에 계시는 길에 앉아 있는 분한테 이렇게 예. 그 남은 돈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웃하고 나누고 살자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나오고 여기 스튜디오도 계시는 유한권 배우님은 또 다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 KTV 국민 기자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까지 제작한 리포트 한 100여 편 됩니다. 야,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그 취재를 다녀온 곳만 해도
국내외에도 다양하게 다녀오셨죠? 예,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외국인 안 다녀와서도 예, 예. 뭐 웬만한 곳은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독도에서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 그때 독도에 갔던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예. 독도에서 내가 느낀 게 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찍을까 했는데 왕해국을 중심으로 찍었죠. 예. 예, 아 이거는 굴을 길러낸 겁니다. 굴 채취하는 장면이군요. 정말 저 추운데 저 배를 타고 나가서 저렇게 스탠드업 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데요. 예. 청정 무공의 식품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의병들과 여기는 지금 아,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인가요? 예. 철책 앞에서 하는데. 일본군들은 이 강화해요. 그렇죠. 그 3.1절을 기해서 예. 강화에서 그 말하자면 독립운동 응사를 지금 그 취재하라던 곳입니다. 자, 이 유한곤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기자로 활약하시면서 제작했던 리포트 개수만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예, 예. 독도는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렵죠. 그리고 예. 독도에 입항할 수 있는 건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항할 수. 근데 입항을 해서 스탠드업까지 하시고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취재를 하셨는데 예. 자, 아직도 그 배고프실 것 같습니다. 자, 시니어로서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뭐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우선 그 KTV 국민 예. 기자로서 예. 현재까지 하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를 지금은 좀 차근차근 한번 발굴해 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틈틈이 예. 지금 뭐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예. 이 영화 예. 쪽에 예. 한번 그 신경을 써가면서 예. 노인 그 실버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제가 실제 78세, 79세로 가고 있습니다. 야,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신데 제2의 송해로 이렇게 활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취재도 보면 뭐 남극기지 세종 예, 예, 세종 기지도 추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예. 그런 것들도 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번에는 그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일단 제작을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물꼬를 트신 건데 앞으로도 또 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물론이죠. 그런데 시니어 프라자 우리 회원님들하고 예. 일을 한번 해보니까. 예. 아, 이제 이런 연기진들이 풍부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로 그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스토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잡아낸 건 없는데 예. 좀 휴머니티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진짜 인생 2막. 시니어 영화인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동시대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우리 유한곤 국민 기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우리가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예. 1톤의 생각보다 예. 1g의 행동이 더 소중하다. 이게 어르신들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열정 이거 다시 한번 살려보면은 예. 실버스타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꼭 한번 도전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예. 미디어 분야가 어떤 면에서는 노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창조적인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꼭 권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아, 늦지 않았다. 과감하게 도전하라 이런 말씀해 예.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자 감독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유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런 창의적인 일을 이렇게 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또 그 활동하면 또 몸도 건강해지고 예. 좋으니까 이런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도 그 또 다른 영화 기대할 거고요. 그리고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